날씨가 아주 촬영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이 정도면은 만족합니다. 선녀와 나무꾼 스타일. 누가 선녀인지 모르시겠죠?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하면 그럴 때 너가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비껴서 하는 것처럼 나를 탁 하려는데 잡았어?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약간 이렇게 바람 거기다 놔둬 일단. 예, 다현아 카메라 올게. 잠시만요. 셀프 캠 한번. 잠깐만. 각도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랑,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내가 막내예요. 네, 만 22살. 이 둘이 근데 진짜 저희 드라마 최장신들이에요. 처음으로 나보다 키 큰 사람은 처음 봤어, 연결하면서 진짜. 지금 너가 더 커 보이는데? 아니, 내가 좀 지대가 높아서 그래. 지금 제가 제일 키가 커요. 누가 범이 있어. 아, 너. 왜, 뭐가? 야, 완전 큰 거부터 있었구만. 이거였다. 피하고 듀디는? 우리는 사랑의 도끼라는 거야. 이렇게 가로질러 오다가 그렇게 뛰어났고 그렇게 뛰어났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괜찮다와 안 괜찮다의 선택지가 있다면 안 괜찮다 쪽인 것 같아요. 와우. 하면 저기 팔로우 하실 거예요? 모두가 고생고생해서 찍고 계십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잘 담겼으면 좋겠네요. 웃어. 난 너무 지친 모습만 보여드릴 순 없어. 저희 지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전혀 지치지 않았고. 예. 이제 어떡합니까, 진짜? 이거! 하지 마! 너무 재밌는 거 아니야? 어허! 과자 먹는 줄 알았어. 나도 벌써 이거 안 좋아. 빠르시네. 실패. 놀래키는 건 실패했습니다. 아쉽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반가워요. 지나가서 물어. 아니 일하느라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연모 대박나게 해주세요. 생일 축하해요. 렌즈 조심하세요. 네. 카페 없어? 아직까진 괜찮아. 아니, 난 이제 따뜻해졌어. 너 써. 진짜로. 이런 게 약간 신데레 아니야? 뭐야? 저, 제가 선택할게요, 그러면. 그냥 우리 쓰리. 재밌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함께하던 술래잡기 놀이처럼요.
아니 이신 같은 경우에 말이죠. 네. 이현이 같은 성격이 진짜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약간 은은하게 돌아 있는 캐릭터. 무슨 소리예요? 안녕하세요. 배우 남현수입니다. 드라마 연모에서 이현 역할을 맡았습니다. 형이랑 누나가 편안한 촬영 현장을 만들어 주어가지고 정말 재밌고 편안한 촬영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KBS ETV에서 드라마 연모가 방송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라. 아니 두 번 뿌려주세요 이거 두 번. 한번 이거 한번 봐주세요. 원래 너 촬영에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물을 맞추지 않는 거야. 하나, 둘, 셋. 아이고. 어? 아이고 이거 미쳐야 어떻게 틀렸어? 야 너 나를 너 나를 막 가서 접어 뭐야? 접어요. 아 그래 모르겠다. 오. 오 야 엄청 많이 뿌렸네. 요즘 촬영장만 오면 늘상 뛰고 있네요. 말로 뛰든 내 다리로 뛰든 많이 뛰셔야죠. 너 캥거루처럼 뛰었어 안 뛰었어? 안 뛰었어. 아니 아까 리허설 하는데 캥거루처럼 뛰고 있더라고요. 아 그때는 이제 리허설이라 너무 과하게 뛰지 않았고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한 게 아닐까? 땀이 나면은 저희 스태프분들이 힘드시기 때문에 행운을 선물 받았습니다. 연모에게 행운이 가득하게. 저희 드라마가 잘 될 거기 때문에. 고맙다는. 고맙다. 어머. 현실 말투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연모에서 가온 역을 맡은 최병찬이라고 합니다.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금방금방 친해져가지고 화목하기도 하고 모두가 다 같이 좀 으쌰으쌰하면서 화이팅 넘치게 하고 서로 좀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분위기로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연모 화이팅. 좋은 눈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이게 빤히 뚫어들어 쳐다볼게요.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고 이제 여러 뭔가 이게 감상에 젖고 있다가 너가 나를 봐.